지난 달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다섯 주여가지고 이제 그 교사체도 이제 2층으로 올리고 거기 좀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 마무리 형이라도 그 시공하신 분이 이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돈을 미리 다 줘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건축비,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람은 사실 다 났어요. 크게 뭐 돈은 많이 안 들었지만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약속을, 신뢰를 줘버리고, 전에 불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원만하게 이제 또 이제 교사체는 그렇게 됐고 주변에 이제 소나무들이 큰 소나무들이 있어갖고 위험했거든요. 교사체 짓기 전에 소나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교사체 짓기 전에 부러져가지고 이제 위험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좀 특별 정리를 했습니다. 또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소나무가 너무 크니까 갤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정마철 대비해서 이제 산신각이라든지 뒤에 이제 다 주변 정리를 했어요. 공사를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이제 물탱크를 두 개를 올리고 또 수도를 새로 이제 상수도는 아직 못 들었지만 지하로 또 매사가지고 비장실을 하고 이제 하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압도 좀 예전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수압도 그렇고 다른 또 건물을 지어도 이제 수압이라든지 그런 게 괜찮도록 그렇게 미리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백중 첫째죠, 그죠?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연물행자들은 늘 이제 연물 정근을 하고 태양을 하면서 이제 일체 인연 영가님들, 또 상사 성만 부모님들 왕생 발언을 꼭 하거든요.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백중 이제 기도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상스럽 그런 이제 느낌이지만 또 백중이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회거든요. 불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정토 경전을 벚꽃을 했어요. 벚꽃을 하면서, 백중기념 벚꽃을 하면서, 그, 성사선만 부모님하고, 일체년 영가님들, 그, 이름을 그 책에 올리면서 왕생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곳이 중에 벚꽃이가 공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부처님 인연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 공덕도 한량 없지만, 이미 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은 다른 몸을 받았잖아요, 대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이 가거든요. 혹시나 이제 뭐 지옥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뭐 큰 도움이 되죠. 바로 이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극락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또 공덕을 입고, 또 연보를 만날 수도 있고, 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불사를 하고, 팔을 7화 때는 이제 백중을 앞두고 이제 육회를 좀 태우면서 이제 법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 기도비는 따로 제가 하지 않고요. 이제 7화 정진에 맞춰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물 수행은 정성 성자하고 공경할 공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간절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정성 성자 보면은 말씀 한 변에 이룰 성자예요. 정성이 있어야 그 말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실 연물이라 해갖고 아주 간절하고 성실한 연물을 노실 연물이라 해요. 그거는 이제 성실하게 정성 성자가 하거든요. 원효스님도 이제 항상 가랑심으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정성과 공경을 항상 말씀했거든요. 원효스님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뭐 또 나쁜 얘기하고 욕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하면 그게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 진동이 우주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정상 숫자 자체가 그래요. 그래갖고 아미타불을 계속 해버리면 뭐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그리고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 또 무한한 강명, 자비 강명, 지혜 강명,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아미타불 밤새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공덕이 한 년 없죠.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우주 끝까지 가서 돌아옵니다. 우주 자체가 자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육신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지만서도 참나는 이 우주를 썩어도 옵니다. 그걸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무량강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성 한성 자기라 해갖고 아미타불 할 때 성성 한성 본래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본래 면목이라는 게 육신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이 호흡보다 큰 법계신이거든요. 그런 간을 항상 지어갈 때 그게 예불이고 부심에 대한 진짜 예견이에요. 사실은 놓쳐버리면은 뭐 의식도 좋고 하지만은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아니잖아요. 뭘 하든지 연보하고 항상 그걸 놓치지 않으면은 그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첩에 보면은 오년문의 수행이라 하잖아요. 아미타불 할 때 예배, 찬탄, 관찰, 발언, 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미타불 할 때 예배가 되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 법신이 바로 출현하고 바로 거기 예배가 되고 또 찬탄이 되잖아요. 무량강 무량수 아미타불 부처님이 찬탄이 되잖아요. 또 간이 되잖아요. 소리소리 아미타불 할 때 소리를 또 보고 있잖아요. 또 왕생 발언이 저절로 되어버려요. 또 이 공덕이 우주 법계 끝까지 가서 또 사양이 됩니다. 온 법계 중생을 위해서 대항한 거예요. 나를 위해 대항한 게 아니고 온 법계를 위해서 했던 건데요. 그러면 그 공덕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이 이제 경전을 독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걸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하고 수지 독경하는 건 천지 차이에요.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전부 외웠습니다. 전부 합성을 하고 외워가지고 그게 600년이나 내려온 거예요. 600년, 그때부터 경전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글자로 된 거예요. 이제 가석존자가 이제 결집할 때는 같이 외우는 거예요.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500 아람이 됐을 때 정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이제 함경 보면은 경문이 있고 개선이 또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기억하려고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 개성을, 개성만 딱 해도 다 그걸 안 잊어먹도록. 경 자체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옛날엔 전부 모든 경을 이제 외워서 다 전수가 되었고, 또 경전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올 때만 해도 옛날에 경전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법화경을 만나냐. 전부 조선시대 귀족들, 왕족들이 법화경이 이제. 서민들은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화경 한번 만나면은 이 공덕이 하려고 따고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자꾸 늘어져도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보살 본사품도 보면은 왕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법화경도. 그 대신에 이제 그 극락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미타경, 무량수경을 한 분들이 왕생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아미타경 이제 아까도 독경했지만은 부처님이 이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큰 이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 아미타불을 하면은 왕생성불하고 안욕따라 삼각삼불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또 육방에 모든 부처님이 또 증명했고 또 찬탄하고
이 말법 시대에 이 아미타경을 설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행 나신지법이라 하고, 이 짧지만은 이 아미타경이 다 들어있거든요. 무량수경을 그대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을 이제 대아미타경이라고 하거든요. 또, 무량수경을 확장하면은 또 함경이에요. 그래서 무량수경을 충분 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량수경 아미타경은 한부에 속하고 지장경도 한부에 속해요. 이, 우리 이제 법무들을 위해서 법문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법을 살았잖아요. 지장경도. 함경도 그렇고. 그래서 보살들을 위한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고 또 믿기가 힘들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나신지법인데, 이제, 이, 지금 서울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미타경 주석을 달면서, 이제, 우익대사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무아미타불 해서 승부를 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잖아요. 그죠? 아미타경 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도 조사선임이고, 근데 거짓말 할 일이 없다. 외세지 보살이 하십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 궁금했었어요, 저도. 우연히 또 그 반주사 함경을 제가 이제 한 10년 만에 독송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아주 먼 옛날에 이제 정강불이라고 했어요. 그 아미상에 나옵니다, 정강불. 서방 세계에 이제 정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이 반주사 함경을 닦았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일체 재불이 현전하고, 모든 경전을 다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강불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둡니다. 너는 반드시 성불할 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주삼경에. 그래서 정강불이라고도 하고 연등불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 아미타경에 나오는 정강불.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성불했고 본인도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익을 봤기 때문에 아미타불 해서 승부를 했다고 윗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인연이 아주 깊어요. 형제 간이기도 했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이기도 했고, 왕과 신하 관계도 했고, 막 관계 깊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존중을 하고, 재불의 왕이다 하고, 강명 극존이라 하잖아요. 무량수경에 그렇게 최악으로 찬탄을 해놨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왕이라고 해놨잖아요. 무량수경에. 그게 증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처님의 급신은 하나예요. 하나지만 보신불로서는 다 차별이 있어요. 보신불, 하신불은 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불일 불이라 해갖고 분이 아니면서 또 다른 두 면이 또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진공 여의고 우주 원리 자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이면서 생기고 생기면서 공이고 진공이면서 묘이고 펼쳐져 있고 우리가 보는 요 그대로가 전부 다 진공입니다. 요 그대로 색 자체가 전부 공이에요. 요게 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믿는 분도 있고, 회화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들어야 돼요. 그런 이제 법문을 믿고, 간을 지으면서 가면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한번 해도, 5년 5가지 수행이 다 돼버리잖아요. 또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전도 참고도 했지만은, 이 참회가 안 돼가면은 업장이 빨리 안 녹아요. 이게.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참만 하는 거지. 그 진표율 선인처럼 막 자기 몸을 그냥 볼로 찍으면서 참여하잖아요. 그러고 안 되니까 그 미륵 부처님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정도라면 진참여입니다. 그래서 진표율 사가 이제 그 일종의 최고의 큰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릴 때, 이제, 삼매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일어나고, 또 성취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 그냥 믿고 해버리면 돼요. 이제,
소원 성취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 아픈 분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그렇고, 그냥 믿고 해버리면 됩니다. 믿고 해버리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전부 자기가 지은 겁니다. 100%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직장이든, 뭐, 괴롭히든, 내가 다 지은 죄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건데. 그러니까 진참회가 되겠죠. 근데 그런 이제 도리를 100% 알아야 진참회가 돼요. 100% 믿고 알아야 뭐 진참회지, 그것도 뭐, 그런 도리도 모르고 그냥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도리도 알고 이제 하다 보면은 재무, 자성, 정신기가 되잖아요. 재망, 신멸, 양구공이 되거든요. 이게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님들이 천성경에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모든 법을 다 해놨고, 천성경에 나오 본사 아미타불 세 번 딱 해놨잖아요. 천성경에 보다는 남아미타불이다 딱 해놨습니다. 그런 도리를 믿고, 이제, 이제, 백종 기간을 더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항상 연불하고 하면은, 또 우리 연불, 이제 영어님들 중에는, 구렁이로 된 스님을 천도시킨 분도 있고, 또 그 많은 그 보이지 않은 그 원진체제를 천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성연불 되는 분 가운데. 그 원원들이 한도 끝도 온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구해 달라고, 구제해 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절대 구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눌려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누굴 구제합니까? 내가 비위가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이제 자성연불이 될 정도로 연불이 저절로 나올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굉장히 아프거나 하면 그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능력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바세계 본부로 사는 한계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보호 임지를 해야 돼요. 보림을 해야 된다는 게 보림이 이제 보호 임지의 준말이에요. 보호해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래갖고 그걸 꽉 지켜야 된다. 잡을 짓자거든요, 그게. 보호하고 잡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안 그러면 금세 흘려버려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뭐, 모든 명예가 그냥 실추되고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그 큰 절에 본사의 중재선님도 한순간에 그냥, 그래 돼요. 뭘 못 참아가요. 보림을 못한 거죠. 아무리 뭘 깨치고, 그래도 보림을 못하면은, 순간에 끝나거든요. 내가 이제 업식이, 무명 업식으로 그냥 억급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밑바닥 하나가 안 되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절대 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지보살, 식지보살, 등강, 묘가까지 함경이 그걸 왜 해놨겠어요? 순서대로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보면은 믿질 않아요. 바쁘게도 아다리만 알아도 18급이지만 9단, 9단 입신의 경제까지 36단계가 있어요. 바둑에도. 그 함경에 뭐 51단계 그게 많은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를 알고 가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끝난 줄 알아요. 자기 마음 편하고 그냥 경쟁이 다 이해가 되고 하면 스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안 바뀌면 소용 없어요. 자기가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정토 참법도 그렇고 자왕창주 스님께서 이 정토 참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미다 참법은 경쟁 한 건이에요. 이거 한 건 읽으면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 자원 참교 스님은 이렇게 짧게 나왔잖아요. 근데 없는 얘기가 없잖아요. 천성에 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그냥 대단한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마명보살, 용서보살, 정사장 초조 해원대사, 그 다음에 자원참조라고 해놨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게 완성하고 극락보살이 된 분들이에요. 마명보살부터. 마명보살이면 처지보살도 완성 극락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또 체라를 하고 또 가행정전을 하고 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 도리를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관조삼매를 닦아가지고 모든 부처님을 침해하는 그 순간에 업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업이 녹아버리니까 모든 경전을 다 알아요. 그 모든 부처님을 침해 못하면 그래 되겠어요? 내 급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극락에 가면 극락보살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일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잖아요. 공양을 올려요.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주삼매를, 연불삼매를 성취해버리면 우리가 왕성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경지가 되고, 중생제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연불자 삼매 현정이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관주삼매고 연불삼매, 왕성이에요. 모든 삼매 중에 왕이에요. 모든 삼매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고왕 삼매 연불 직진이라는 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관주 삼매를 닦으려면은 석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해야 돼요. 공부들. 근데 이제 그 선정력이 깊고 지혜가 깊은 사람은 일주일도 가능하다고. 잠 안 자고. 관주 삼매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칠법회가 10일로 정착이 돼요. 옛날에는 석 달이었어요. 그게 이제 금기가 안 되니까 7일 동안은 잠 안 자고 백만도 가는 겁니다. 백만도 계속 잠을 조금씩 졸겠죠. 앉아서 졸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동림사에서는 이제 10일 동안 백만도 하고 나거든요. 그게 관주삼매입니다. 그러니까 동림사가 그 유구한 전통이 있고 그런 대부를 이 말급 시대에 세웠잖아요. 공산당 지하에서. 불가사의 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른 지방에서는 구성을 다 깨부수는 데. 그래,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된 게 불교를 훼손해서 그래요. 저를 얼마나 부수하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불상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작은 절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를 거기서는 막 훼손을 해버려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재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반드시 그런 범람이 있으면은 그 왕조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백종을 맞아서 하여튼, 이, 정성과 공경과 간절함, 뭐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절로 이제 또 수행도 되고, 또 성취도 이루어지고, 또 믿음이 풍부해지거든요. 믿음이, 열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십신. 열 가지 믿음이 꽉 차야만 초발 심주가 돼요. 십신, 십자, 십주거든요. 초발 심주에서 초발 심주 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믿음만 꽉 차거든요. 그거보다 힘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잡히면은, 10년하고 20년 해도 돌아가면 타고 돼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15년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흔들린 것 같고, 내가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못해요. 주변을 의식해서. 그러면 그게 자기 믿음이 착한 게 아니었잖아요. 남이 어떻게 볼까봐, 왜 돌아오고 할까봐, 못합니다. 근데 강호 스님은 하잖아요. 용감하게 했잖아요. 오래 생긴 거 네.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서서히 자신감 얻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그냥 서로 와서 방문해달라고. 스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방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 하면 왜 돌아가요? 제가 책을 좀 보내봤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다른 스님들이 알까봐 엄청 두려워하더라고요. 고참 수사인데도.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종에서는 이 연골이 석상되기가 쉽진 않겠구나, 승리자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근데 거기 선방에 앉아가지고 석 달 동안 연골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마음속으로. 어떤 스님은 입바산하고 있어요. 이 먹고 하나도 무슨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이 호흡에 맞춰서 이제 암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연골하는 그 순간에 이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이 그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결국에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변화시켜버리거든요.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선용기심이라 하잖아요. 그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선용기심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남영은 대사는 얘기했거든요. 응무소중 이생기심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선용기심이에요. 그 머무는 거 없는 그 자리에서 올라오잖아요. 연불도 그 자리에서 왔잖아요. 한물건 너무 그 자리에서 아미타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그 자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심이 중요하잖아요. 용심이. 연불할 때 용심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용심을 잘해야 됩니다. 요 불사 요거 요상체 2층 하나 짓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불쌍한데. 그만큼 살기 어려운 시대라서 지금. 그리고 너무 지금 지구적으로 지금 지축이 바로 쓰는 시대다 보니까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지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결국엔 그게 전부 다 더 크게 향이 되거든요. 빨리 전쟁도 거치고, 이, 기후 재난, 홍수라든가, 지금 뭐, 점점 심해지잖아, 이게. 굉장히 두렵죠, 이제 세상이. 뭐, 난이 설명 뭐 이러니까, 운나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흙수같이 풀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지구촌의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조상님도 또 일체 있는 연관이 또 습관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성취가 될 것 같아요. 변화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무량수경 48경 복경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